오늘은 그 희귀 소형견 특집입니다. 네. 네. 나오세요. 이야. 진짜 똥볼. 진짜 똥볼. 까만 콩. 뭐야? 야, 참. 랄랄라. 까만 콩 같아. 귀여워. 어이구야. 처음 봤어요. 형님, 야 얘도 정말 희귀한 견종이네. 나 진짜 처음 봤어요. 아주 보기 힘든 친구인데 네. 제가 뭐야? 도그쇼에서나 봤을 법한데 우선 이 친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름은 피쿠고요. 피쿠. 아니, 견종은 아펜핀셔라고. 아펜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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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봐놓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기 네. 아주 힘든 견종이에요. 첫째 어느 나라 개입니까? 아, 독일 개고요. 아, 독일. 독일처럼 생겼다. 핀셔라는 말이 꼬집다, 깨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 그게 핀셔라고 붙으면 다 독일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독일어로 이제 아펜이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아펜. 아펜핀셔. 네, 아펜핀셔. 원숭이. 네. 몽키독이라고 좀 불리는데. 몽키독. 원숭이. 게. 원숭이 약간 닮아서. 아, 우리.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네. 약간 그 먹힐 닮았네. 또 이제 휴먼독이라고도 불리는데 아. 약간 사람처럼 예, 예. 그런 생김새가 닮아서. 네. 실례지만 나무도 탑니까? 좀 웅뚱이 나겠다. 아 근데 아니, 궁금해요. 아, 원숭이 닮았다 그러니까. 나무는 아직 안 타요. 아이고. 나무는 안 타요? 네. 근데 아주... 요 얼굴 있잖아요. 네. 털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든. 어, 네. 조금이라도 좀 귀엽게 보이려고. 아, 그죠? 네. 근데 이게 약간 미형 티에가 나. 아. 네, 내버려 뒀으면 원숭인데. 내버려 뒀으면 원숭인데. 실례지 마죠. 실례지 마죠. 비쌉니까? 비쌉니까? 돈값이 조금 낮아요. 돈값이 있어요. 그쵸? 그쵸? 어... 왜냐면 진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강아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혈통이 조금 있는 강아지. 아빠 뻘이랑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다 전 세계 도그쇼에서 우승도 하고. 와. 그런 혈통이. 어, 그래요. 와, 엄청난 자신한 집안이구나. 두 번째 희귀 소형견은요, 가장 못생긴 강아지 콘테스트에서. 아, 진짜요? 여러분 이름을 올린 견종입니다. 아까 전에는 3대가 네. 어마어마한 혈통을 갖고 있는 게. 3대가 어마어마한 혈통이었는데, 이거 3대가 내리 못생겨가지고. 내리 못생겼다고요? 예. 못생겼는지 그러니까. 궁금하게 된다. 어, 어떤 친구죠? 안녕! 가까이서 보니까 못생겼네. 약간 그 저 하이에나 섹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다 진짜. 하이에나. 하이에나. 그죠. 아니 못생긴 대회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저기 봤어요. 그런 대회가 있어요? 미국에, 네. 미국에는 있대요. 어렸을 때 다쳐서 물려서 사고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아. 다친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해를 받는 개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아, 나 SNS 봤어요. 대회래요. 아. 올해 가장 못생긴 개의 왕관은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종과 체와종 사이에서 태어난 엘우드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가 차지했습니다. 스타워즈의 요다와 이티를 닮은 이 강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다는 싫지 않은 불명예와 함께 상금 $1,000를 받았습니다. 얘는 상 살만하네. 아니, 아니 예쁜 대회 나가도 되겠는데. 내가 18년에 상 주겠다. 빵순이야 거의 1, 2위 끈. 이런 씨. 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아니, 차이니스가 붙어 있는데? 네. 중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네,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차이니스 크리스티드 독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중국의 상인들이 세계를 떠돌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개를 중국으로 데리고 갔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착해서 등록된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고 그냥 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하이에나를 강아지라고 착각했나?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조금 방송이 처음이니까 네.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풍당당한 개들도 상당히 많고요. 머리도 굉장히 좋아서 훈련 대회도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머리 훈련 잘하실 것 같은데? 똑똑하죠? 네. 조금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크레스티드는 무슨? 제가 알기로 잘은 모르는데 장신구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꼬리가 그 황비용에 나오는 머리에서 쭉 내려오는 뒤를 변박처럼 이게 묶어가지고 아 뒤에 똑같은 거 같아. 닮긴 닮았어. 나 근데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귀여워요.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부들부들 떠니까 너무 귀여워. 지금 미치겠어요 사실은. 박순우를 키우게 된 사연이 뭐 있습니까? 맞아. 고양이를 한 마리 더 입양하고 싶어가지고 좀 보호사 같은 데 가서 네. 갔는데 이제 강아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눈에 밟혀가지고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데리고 오게 된 거죠. 보호소에서요? 네.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다고요? 네네. 아, 아니 보호소에 이 강아지가 있다고요? 아니 이 친구는 뒤지고 찾고 해도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입양 받기 네. 힘든 친구인데 워낙 귀한 견종이고 어, 그러니까요. 개 여기 저 개줄에 적혀 있어요. 특이하죠.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물어봤으면은 저기다가 저렇게 저도 훈련사고 훈련 오래 했고 아는데 얘 데리고 다니는 네. 사람 보면은 잠깐 어떻게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개털 다 뽑아먹고 말이야. 피부병도 있고 말이야. 피부병 이렇게 심한데 아니 사람이 말이야. 병원도 안 됐고 병원 데려가야지. 네 저희 뭐 아 진짜로? 산책하면은 아픈 애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 다른 개가 오게 오면은 그쪽 주인 이제 피부병에 그죠 가까이 못 가게 하죠. 아 피부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계속 설명하면서 다녀줘야 되겠다. 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원래 종류예요. 네. 괜찮아 하면서. 아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와 내가 네 번 개는 훌륭하게 나왔는데 제일 특이하다 얘가. 아니.